안녕하세요. 오토캐드 2017 2차원 강좌를 맡은 강사 박남용입니다. 저는 이제 오토데스크 사에서 나오는 프로페셔널 자격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오토캐드 2017의 기본적인 2차원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눌 것들이 많은데요. 그첫 시간으로 이번 시간에는 오토캐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면의 구성과 주요 메뉴, 그 다음에 화면 표시 및 제어 기능, 그 다음 파일 체계와 관리 및 주요 학기, 작업 영역의 크기와 작업 단위의 설정에 대해서 한 다섯 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오토캐드에 대한 부분이네요. 그죠? 여기 오타가 좀 있네요. 오토캐드. 오토캐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오토라는 것은 이제 자동이란 뜻이잖아요. 캐드라는 것은 이제 컴퓨터, 그 다음에 A라는 것은 어디드, 그 다음에 디자인 또는 드래프팅을 D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이용한 어떤 참모적인, 그러니까 도움을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에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런 어떤 것을 우리가 오토캐드라고 한다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정의에도 나와 있지만은 컴퓨터를 활용한 설계를 의미하고 분석이라든지 해석, 편집 등을 제공해서 설계 도면을 작성할 때라든지 설계 도면을 산출할 때라든지 도면에 관계된 견적을 작성할 때라든지 도면 자료의 관리를 한다든지 한 도움을 줄수 있는 그죠? 어디 도움을 줄수 있다 그죠? 이런 CAD는 이제 단순히 하나의 어떤 그 CAD라는 프로그램 가지고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MS 오피스라든지 뭐 3D Max, 구글 스케치업, 뭐 그다음에 포토샵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과 함께 같이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호환성이 강조되어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화면 구성과 주요 메뉴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 오토캐드라는 것이 이제 리본 메뉴 구성이라는 걸로 바뀌게 됐어요. 리본 메뉴라는 것은 여기 밑에 제가 지금 마우스로 지금 가리키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각각의 지금 이한칸한 칸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패널이라고 얘기합니다. 패널.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칸칸이 나눠져 있잖아요. 이 칸칸이 나눠져 있는데 이한칸한 칸을 우리가 패널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패널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여러분들? 연결돼 있잖아요. 마치 이제 그 리본을 연결하듯이 띠를 연결하듯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리본 메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위에 보시면 뭐홈 탭, 뭐 인서트, 어노테이티브 뭐 이렇게 중중 이렇게 단어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기 이걸 우리가 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어를 알아야 될 것은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은 탭이라 그러고 밑에 있는 이 탭마다 각각의 리본 메뉴들이 구성이 되는데 그 리본 메뉴들은 이 패널이라는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제일 위에 요 부분은 우리가 신속 접근 메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신속 접근 메뉴라는 것은 내가 이제 주로 쓰는 그 명령어들을 여기 이 신속 접근 메뉴에 등록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클릭만으로 바로 이제 명령화 실행되도록 하는 게 신속 접근 메뉴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파랗게 보이는 부분에 이제 여러분 파일명이 적혀지는데 여러분의 제목 표시줄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우리가 도움말 등을 찾아볼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라인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뭐라 그랬죠? 망원경 모양이 있는데 명령을 입력하고 망원경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엔터를 치시면 그 명령어들을 쭉 찾아줍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토캐드는 책을 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안에 아주 자세하게 그 명령어들을 설명해 놨기 때문에 굳이 뭐 여러분들 책을 살 필요는 없고 제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나 복습을 하고자 하신다면 여기다 명령 입력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로그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때로는 이제 사인인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지금의 오토캐드 예전, 몇년 전부터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했던 내용들을 이제 그 인터넷상에 자동적으로 공유시켜서 그걸 서로 간에 어떤 작업 관리자들끼리, 이해관계자들끼리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게 바로 클라우드인데요. 그런 어떤 클라우드 기반을 실현해 주는 게 바로 여기. 사인인이에요.
그래서 사인인으로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굳이 컴퓨터에 저장 안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 A360이라는 오토캐드 그 클라우드 저장 장치에다가 여러분들이 저장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기는 뭐 화면을 작게 하거나 뭐 끄거나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중간 부분은 이제 우리가 작업 공간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뷰 큐브라 그래서 3차원을 여러분 학습하실 때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눌러주시면 모서리라든지 이렇게 눌러주시면 각각의 방위를 눌러주시면 그 뷰에 따라서 화면이 작업 공간이 바뀐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쪽에 보면은 이제 탐색 막대라 그래서 뭐 돋보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화면을 이동시킨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여기 아이콘이 담겨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모델 탭, 레이아웃 1, 2 이렇게 되어 있는 탭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있는 탭하고 틀려요. 이거는 이제 뷰 탭이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커맨드라고 적혀 있는데 얘가 굉장히 중요하죠. 얘를 이제 명령 입력창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그 캐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축키라든지 명령어를 입력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2017 버전부터는 여기 아이콘을 좀 많이 사용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여기 있는 커맨드 라인, 즉 명령어 입력창의 기능이 많이 축소가 될 거예요. 전부 다 이제 마우스를 이용한 이 아이콘을 클릭하는 작업으로 바뀌게 될 텐데 그거를 대비해서 저는 이제 여기 이번 2017 강좌에서는 여기 있는 아이콘을 위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좌가 뭐2014 버전부터 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보통 제가 이제 아이콘 또는 명령어를 계속 사용하면서 하는데 가능한 한 이번 강좌에서는 이제 아이콘 위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상태 막대라 그래서 좀더 우리가 이제 정밀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 끝점을 자동적으로 잡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포인트를 자동적으로 찾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어떤 부수적인 기능들이 있을 텐데요. 이 부수적인 기능들을 바로 이제 상태 막대에서 한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 표시 제어 및 기능에서 이제 마우스의 활용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될 텐데 그거 이전에 한번 캐드를 아까 전에 우리 여기 있는 이 화면 구성과 주요 메뉴를 캐드 화면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게 이제 AutoCAD 2017에 대한 CAD 화면입니다. 보시면 이제 동일하죠? A, 여기가 이제 우리가 파일 메뉴 버튼, 응용 프로그램 버튼이라고 하고요. 보시면은 뭐 새로 만들기, 열기, 저장, 뭐 이런 식의 주요 기능들이 있습니다. 뭐 아래 한글하고 똑같죠? 뭐 새로 도면을 작성하려면 새로 만들기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 파일을 가져오시려면 열기 하는 거고요. 저장이라는 것은 작업 중에 있는 파일을 저장하는 거고, 작업 중에 있는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 가져오기라는 것은 다른 형식의 파일을 가져온다는데, 2017에서 좀 새롭게 추가된 것이 요거예요, 여러분들. PDF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2017에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다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내보내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CAD 파일로 만들어 그리신 도면을 갖다가 뭐 DPDF라든지 뭐 FBX라는 것은 이제 그 보통 3D Max하고 호환을 시킬 때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3차원 객체를 CAD에서 만들었을 때그 3차원 객체의 어떤 재질값, 뭐 재료를 부여했다든지 아니면 카메라를 설치해서 어떤 투시도 효과를 줬다든지 여하튼 3차원 CAD를 이용해서 3차원을 만들었을 때 보통 FBX로 이렇게 내보내게 되는데 얘를 이제 그 3D Max로 불러오면 그대로 이제 들어온다는 얘기겠죠. 뭐 게시는 여러분들 뭐 보시면 전자전송하냐 우편으로 보내냐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겠고요. 인쇄는 출력이죠. 그래서 용지로 출력하냐 이미지로 출력하냐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도면 유틸리티라는 것은 여기 뭐 주요한 거 보면 단위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소거 복구라는 게 있는데 단위라는 것은 이제 밀리미터 단위냐 인치 단위냐 이런 식으로 갈때 쓰는 거고 소거라는 것은 내가 사용하지 않았던 어떤 요소들이 있어요. 뭐 도면층이라든지 블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시면 용량만 계속 커지고 메모리만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소거를 가끔씩 해주게 되는데 소거를 해주시면 좀더 용량이 작아지고 AutoCAD를 운영하는 속도도 빨라진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됩니다. 복구는 이제 가끔씩 파일이 손상이 됐을 때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이런 기능들은 이제 제 수업, 저 강의에 중간중간에 들어있으니까 그때그때마다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옵션이라고 있어요. 눌러보시면은 AutoCAD의 전체적인 환경을 일단 뭐 세팅해주는 옵션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요런 얘기들도 이제 다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옵션이란 기능이 어떤 건지만 알면 되시고요.
특히나 여기 보시면 화면 표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윈도우 요소 보시면 이제 색상 구성표가 어두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리본 메뉴들이 어둡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를 경량으로 바꾸고 적용 눌러보면은요. 어때요? 이게 밝게 바뀌는 거 보이시죠? 다시 저는 어둠으로 가서 이렇게 적용 눌러보시면 또 어둡게 바뀐다라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일단 뭐 옵션이라는 건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여기 신속 접근 도구 막대죠, 이게.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새로 만들기, 열기, 저장 뭐 이런 기능들이 쭉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기능을 추가하고 싶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원이라는 게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보시면 신속 접근 도구 막대기 추가 눌러주시면은요, 여기 들어가죠. 이렇게 다시 여기서 마우스 포인트를 위로 올려놓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신속 접근 도구 막대에서 제거 눌러주시면 또 제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명령 아이콘 위에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추가 또는 여기서 또 제거가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제목 표시줄이라고 그랬고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써있죠. 키워드 또는 구절 입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라인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어때요? 이 라인이라는 명령어를 이렇게 찾아주죠. 그래서 명령어에 대한 해설이라든지 클릭해 보면요, 아주 상세하게 나와요. 이렇게 그죠?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굳이 살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 여기는 이제 사인인, 그죠? 여기 보면 오토데스크 A360이라고 되겠어요. A360이라는 것이 클라우드 저장 장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작업했던 걸 여기다 이제 저장할 수도 있고, 그 저장 장치를 상호 접속을 해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공유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여기는 이제 화면을 뭐 최소화하거나 계단식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닫기 하거나, 그 다음에 탭이죠. 홈탭, 삽입탭, 주석탭, 파라메트탭 이런 것들을 탭이라고 얘기하고, 각각의 탭에는 이런 리본 메뉴들, 패널로 구성된 리본 메뉴들이 있더라. 뭐 굳이 예를 든다면 홈탭에는 그리기 패널, 수정 패널, 추석 패널, 도면층 패널, 블록 패널 등등이 있고, 얘네들을 읽는 것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리본 메뉴다. 그다음에 이제 화면이죠, 여러분들. 화면 이제 시작 메뉴로 갈 것이니 아니면 그냥 드로잉 메뉴로 갈 것이니. 그다음에 이쪽에는 뷰 큐브죠.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뭐 북쪽을 눌러 볼까요? 북쪽으로 이렇게 바뀌어 이렇게. 그죠? 다시 홈을 누르면 다시 이렇게 XYZ 3차원 뷰로 가고요. 다시 이렇게 눌러 보시면 이렇게 바뀌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뷰 큐브다. 여기는 이제 탐색 막대죠. 여기 보시면 초점 이동이라고 있는데요. 눌러주시고 마우스 움직여 보시면 손바닥 보이시죠? 요 상태에서 왼쪽 버튼 눌러서 움직여 주시면 이렇게 화면을 이동시킬 수 있어요. 객체가 이동되는 게 아니고 화면을 내가 보기 좋게 이동해 주는 것이 요게 우리가 손바닥이에요. 요거는 이제 줌 범위죠. 줌 익스텐드 해주는 거고요. 얘는 이제 궤도라 그래가지고 3차원 할때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영역 입력창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경계본을 살짝 갖다 대시면 왼쪽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명령 입력창을 늘렸다 줄였다 할수 있고요. 명령 입력창을 끌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명령어 입력창을 이렇게 껐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껐어요. 그럼 다시 살리시려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숫자 9번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다시 뜬다라는 걸 여러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컨트롤 플러스 9번. 밑에 보시면 각각의 탭들이 있죠. 모형 탭. 보통 작업은 모형에서 하고요. 뭐 작업이 완료된 어떤 그림들은 이렇게 배치 탭에서 배치를 한다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상태 막대라 그래서 도면의 어떤 정확도를 높이는 그런 어떤 기능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얘를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화면 구성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정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화면 표시 및 제어 기능이 있는데요. 마우스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휠을 더블 클릭하면은 줌 익스텐드가 된다. 즉 그려진 도면을 전체 화면에 맞추어서 볼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 휠 있잖아요. 휠. 휠을 이제 돌리시면 줌인이 되고 확대가 되거나 축소시킬 수 있다. 마우스 커서를 작업 창의 임의 곳에 두고 휠을 누르시면은 뭐가 나타난다? 팬. 아까 손바닥 보셨죠? 그 팬을 마우스 요 휠을 꽉 눌러주시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마우스 좌측 버튼은 객체나 아이콘 풀더 메뉴를 선택하는 기능이고, 마우스 우측 버튼은 마우스의 그 명령어를 실행하거나 종료하거나 바로가기 메뉴가 나타난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한번 보시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있는 원을 한번 클릭해서요, 여기 마우스를 움직여서 작업 공간의 시작점을 찍고, 마우스를 움직여서 다음 점을 클릭해 볼게요. 그럼 원이 만들어졌죠? 마우스 휠을 돌리시면 줌인, 줌아웃. 바깥으로 밀어내시면, 요렇게. 그죠? 요렇게 우리가, 바뀐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휠을 돌리시면 줌인, 줌아웃이 된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자, 휠을 꽉 눌러주면 뭐가 된다 그랬죠? 이렇게 팬 기능이 되는 거예요. 팬 기능이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손바닥 툴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 다음에 요렇게 제가 팬을, 손바닥을 이용해서 이렇게 화면을 이쪽으로 이동시키니까 물체도 이쪽으로 이동이 됐잖아요. 물체가 이동되는 게 아니라 화면이 이동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휠을 더블클릭해 보면 어때요? 이런 식으로 화면에 딱 중간에 이제 위치시킬 수 있다. 휠을 더블클릭해 보면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겠죠. 아까 전에 팬 기능은 여기 있었잖아요. 초점 이동, 그죠? 이렇게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고, 어떠한 그 명령어를 클릭할 때는 왼쪽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빙 여기 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우측, 이걸 뭐야, 그 신속 메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우측 메뉴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객체를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셔도 이렇게 우측 메뉴들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만일 이렇게 클릭했다가 명령어를 취소하고 싶다면 ESC 누르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마우스를 이용하는 방법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파일 체계 및 파일 체계와 관리 및 주요 학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CAD는 이제 펑션 키라고 그래가지고 F와 관련된 키들이 많아요. 그 중에 보면 이제 F1은 도움말 기능이고, F2는 확장된 사용 내역이고, F3은 객체 스냅인데, 여러분 좀 주요하게 알아줘야 될 것은 F3번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F3번.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F3번을 제가 눌러보면요, 여기 보시면, 여기 파랗게, 여기 하얗게 보이죠? 아이고, 하얗게 보이는데, F3번 눌러보면 파랗게 바뀌었다가, 하얗게 바뀌었다가 하잖아요. 이게 객체 스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마우스로 클릭해 주셔도 돼요, 이렇게. 클릭해 주셔도 되고, F3번 눌러 주셔도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있는 사각형을 클릭해서요, 시작점을 클릭하고, 대각선 방향에 가서 다시 클릭해 보면, 사각형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라인을 이용해서, 선을 이용해서 마우스 갖다 대시면, 어때요? 어떤, 여기 모서리 끝점이 안 잡히죠? 근데 F3번을 눌러 주시고 갖다 대시면 어때요? 이게 끝점이 잡힌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스냅, 객체에 있는 특정 점, 그래서 객체 스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F3번을 다시 눌러보면, 자, 안 잡히죠, 잘. 그죠? 여기 안 잡히잖아요, 보세요. 다시 F3번 눌러보면 잡힌다는 거죠. 이때 사용하는 것이 F3번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 3D 스택, 이건 3차원에 쓰는 거고요. 등각 평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스냅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거는 이제 제가 스냅할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동적 유시에서도 실제적으로는 3D에서 사용되는 거고요. 2차원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고요. 그리드 표시하고 이 F7번하고 F8번, 그죠? 그 다음에 F10번, F11번도 여러분들 알아줘야 되고, F12번도 알아줘야 돼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F7번, F8번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F12번만, 그러니까 F7, F8, F12번만 알아볼게요. 나머지는 또 우리가 강의 중간에 알아보도록 할 텐데, F7번은 그리드 표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밑바탕에 이렇게 연하게 무슨 사각형들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걸 그리드라고 그러는데, F7번 눌러보면 어때요? 사라지고 또 다시 보이고, 사라지고 다시 보이고 하는 거 보이시죠? 요게 우리가 그리드예요. 물론 여기 보시면 여기 도면 그리드 표시라는 게 있어요. 얘를 껐다 켰다 해도 돼요. 그다음에 F8번이라는 것은요, F8번 눌러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직교 제한. 눌러보시면 하얗게 바뀌었다가 파랗게 바뀌었다가 하시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냐면 선을 그릴 때 시작점을 찍고 마우스 움직여 보면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죠? 근데 F8번을 눌러보면은요, 무조건 수평 수직으로만 이렇게 움직여요. 딴 데로 안 움직여요. 다시 F8번 눌러보면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여지는 걸볼수 있어요.
자, 명령을 종료할 때는요, 엔터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F12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선을 클릭하고요, 시작점을 찍었어요. 그러면 여기 밑에 보신 명령어 입력창을 잘 보셔야 됩니다. 명령 입력창에서 다음 점을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리 값을 입력하거나 아니면 내가 여러분이 원하시는 점을 클릭하셔도 되거든요. 여기서 바로. 근데 F12번을 눌러보면, 이렇게 지금 화면에 지금 마우스 포인트 옆에 이렇게 직접 명령어창 입력 안 하더라도 마우스 포인트 옆에서 바로 직접 보이면서 입력하게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다음 점 지정 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 마우스 포인트 옆에도 보면 다음 점 지정 또는 하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우스 포인트 옆에서 직접 값을 입력하거나 명령을 실행할 때 쓰는 게 F12번인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귀찮아요. 그래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두개다 사용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F12번 다시 눌러서 꺼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음 점 입력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방향을 지시해 주시고 나서 저는 뭐 이렇게 수평으로 갈게요. 100이라고 입력하시고 지금 명령 입력창 보세요. 100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쳐주면 이렇게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100 정도 간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저는 이번에 수직으로 방향을 맞춰놓고 마우스로 방향을 맞춰놓는다는 뜻이 마우스로 이렇게 방향을 지시한다는 뜻이에요. 클릭은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시작점은 당연히 클릭이 돼야 되겠죠. 다시 한번 보시면 시작점 클릭하고요. 다음 점의 방향을 지시하시고. 그죠? 수평으로 가면, 수평 수직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F8번 눌러서 수평 방향 지정해 주시고. 300 입력해 주시고 명령 입력창에 엔터 눌러 주시고 종료할 때 다시 엔터 눌러 주시면 이런 식으로 300짜리 선이 작성이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 보시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또 강의 중간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핫키가 있는데요. 컨트롤과 관련된 핫키들인데요. 컨트롤 C하고 컨트롤 X 그 다음에 뭐 컨트롤 V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특히나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될 것은 컨트롤 C하고 컨트롤 V는 조금 알아둘 필요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요. 명령어를 취소할 때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는 이거는 명령어를 복사할 때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얘를 선택했잖아요. 컨트롤 C 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카피 클립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명령어 복, 얘 해당 객체가 복사된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 V 눌러주시면 어때요? 이게 복사된 객체 이렇게 들어오죠. 다시 볼까요? 컨트롤 C, 다시 컨트롤 V 해주시면 이렇게 이게 선택한 객체를 컨트롤 C 임시 저장 장치에 복사하고 컨트롤 V 붙여넣기 하는 기능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명령어 취소할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좀 이거는 명령어 복사할 때라고 이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컨트롤 X라는 거는 뭐 중단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는 선택해 주셔서 컨트롤 X 누르면 사라져요. 그러니까 방금은 얘를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누르면 얘가 있는 상태에서 복사가 됐잖아요. 근데 얘는 얘를 지우고 복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컨트롤 V 하면 얘가 나타나죠, 이렇게. 다시 볼까요? 선택하고 컨트롤 X, 여기서 컨트롤 V 하시면 이렇게 나타나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있는 상태에서 복사를 하나 더 해주는 게 컨트롤 C고, 얘를 사라지게끔 하면서 임시 메모리에 저장을 시켜서 복사할 때 쓰는 게 컨트롤 X다라는 정도 알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좀 애매하죠, 단어가. 취소할 때, 중단할 때는 아니고, 자, 원본이 있는 상태에서 복사하거나, 원본을 삭제하고 복사하거나, 이런 얘기죠. 그래서 컨트롤 V라는 것이 붙여넣는 거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뭐 H, Y 이런 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Y는 중요하네요,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건 컨트롤 Y하고 컨트롤 Z가 또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방금 제가 이제 라인이라든지 서클, 사각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어떤 도형들을 그렸죠. 복사도 했고요. 근데 컨트롤 Z를 누르시면은요, 한 단계씩 뒤로 돌아가요, 이렇게. 내가 작업했던 순서대로 이렇게 한 단계씩 돌아가는 게 컨트롤 Z예요. 뒤로 돌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컨트롤 Y는 다시 앞으로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방금 컨트롤 Z에서 뒤로 돌렸는데 다시 컨트롤 Y 해가지고 다시 앞으로 당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Z는 작업했던 내역을 다시 뒤로 돌리는 거고 컨트롤 Y는 다시 뒤로 돌렸던 내역을 다시 앞으로 당기는 것을 우리가 컨트롤 Y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아,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컨트롤 O, 컨트롤 S, 컨트롤 N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컨트롤 O라는 것은 오픈, 그다음에 세이브, 그다음에 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컨트롤 O 한번 눌러 볼까요? 컨트롤 O 하면은 기존의 작업 파일을 가져올 수 있는 파일 선택. 야, 기존에 작업된 내용을 가져올 수 있는 거고요. 컨트롤 S 누르시면 지금 현재를 저장할 수 있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고 되어 있죠? 저장할 수 있는 기능. 컨트롤 N이라고 하시면은 새로운 템플릿을 선택해서 우리가 새로운 도면 작업을 해줄 수 있는 어떤 빈 용지를, 빈 용지의 어떤 템플릿이라는 게그 환경이거든요. 초기 환경. 그 초기 환경으로 구성된 빈 어떤 도면 용지를 우리가 다시 오픈할 때 쓰는 게 템플릿 선택, 컨트롤 N이다. 새 작업이다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작업 영역과 작업 단위 설정이라는데 리미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일단 제가 얘를 지워볼게요. 지울 때는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일일이 클릭하셔도 되고요. 일 클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클릭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각형 범위를 지정해서 키보드에서 딜리트 누르시면 돼요. 지워졌어요. 다시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살리는 게 아니라 지금 지웠다라는 것이 작업 내역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작업 내역에서 한 단계 뒤로 돌리면 되죠. 컨트롤 Z 하시면 되죠. 그리고 다시 또 컨트롤 Z 한걸 다시 반대로 돌리려면 컨트롤 Y 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리미트 한번 봅시다. 리미트라는 것은 작업의 영역을 우리가 구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명령 입력창에 li, mits 여기 보시면 입력해 주시고 엔터 누릅니다. 자, A3 사이즈로 작업 영역을 지정해 볼게요. 현재 왼쪽 아래 구석 지정해서 0,0돼 있죠? 엔터 치시고요. 왼쪽 아래라는 것은 사각형으로 봤을 때 좌측 아래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측 위 구성이라는 것은 사각형으로 봤을 때 우측의 윗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측 아래, 우측 위.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우리 A3로 하기 때문에 4202297 그대로 적혀져 있네요. 그죠? 엔터 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리미트인데 뭐 변화된 게 없네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리미트를 해보고요. 자, 여기서 리미트를 사용할 것인가? 켜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라인을 이용해서, 선을 이용해서 시작점을 찍고요. 자, 지금 수직 수평으로 가네요. F8번 눌러서 다시 부드럽게 가고, 클릭해보면 어때요? 안 그려지네요. 무슨 얘기일까요? 자, 안 그려지죠? 여기선 그려지네요. 보시면. 여기서는 이렇게 그려져요. 근데 바깥에서는 안 그려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선 그려지네요, 그죠? 자, 이렇게 요 정도 범위에서는 그려지네요. 근데 바깥에서 안 그려져요. 왜 그러냐면 방금 여러분들이 설정했던 그 A3 영역이 이 정도 사이즈가 될 거란 얘기죠. 그 A3 영역을 바깥으로 벗어나는 순간은 도면을 못 그리게끔 하겠다는 얘기예요. 리미트가. 근데 제가 다시 li, mits 해서 끄기를 해볼게요. 끄기 클릭, 그리고 선을 클릭해서 시작점 누르고요. 그려볼게요. 어때요? 그려지죠? 그래서 영역을 내가 지정하긴 했지만, 영역의 설정을 오프를 했기 때문에, 영역 밖에서도 도면이 그려지게끔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리미트 기능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제가 선택해서 지우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작업 단위 설정이라는 게 있는데, 작업 단위 설정은 여기 A 응용 프로그램 버튼 눌러보시면, 옵션이라고 돼 있어요. 눌러보시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옵션이 아닌데, A 눌러보시고요. 도면 유틸리티 가보시면은, 여기 단위라고 있잖아요. 단위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떠요. 여기 보시면 길이, 각도 있는데, 유형을 10진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10진이라는 것이 바로 뭐다? 밀리미터 단위고요. 그 다음에 길이를 표현을 소수점 몇 째짜리까지 할 것인지, 각도도 소수점 몇 째짜리가 할 것인지, 그죠? 그리고 어떤 도면을 불러들였을 때 밀리미터 단위로 불러들일 것인지,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 도면 단위. 얘를 우리가 명령어로는 유닛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유닛. 이해되셨죠? 이렇게 우리가 단위를 바꾸는 방법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1차 시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